안녕, 매랑이들. 오늘은 OBS 스튜디오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이 헤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사이즈가 안 맞게 출력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OBS를 껐다 켜거나 아니면 윈도우를 껐다 켜는 등 번거로운 일들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해 볼게요. 많이 할수 있는 실수가 여기에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면 뭐풀 사이즈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지금 디스플레이 캡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캡처가 아니라 그냥 커공에다가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요.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요. 리사이즈 아웃풋이라고 나와요. 이거를 누르시면요. 예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 걸볼수 있죠. OBS를 껐다 켜거나 하다 보면 사이즈가 엉망이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손쉽게 OBS 사이즈를 제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헤매지 말고 해결해 봐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